그니
별이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별이 언니, 안 뽑힐 거 알지만 적어볼게요. 언니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제발 제발 제발.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저 이쪽으로 가서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네. 안으실 동안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 자, 저 할게요. 생각나는 질문은 없지만 불금의 언니들과 함께해서 좋아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시는데 또 함께해서 좋다고 감사합니다. 자, 휘인이. 네, 저는요, 휘인 언니 기깔나게 캐롤 불러주세요. 오, 오늘 아까 저희가 좋아했던 그 머라이어 캐리. 아, 네, 국민 캐롤송. 그쵸, 시작. I don't want a life for Christmas. There is nothing I need. And I. 네, 코러스가 제일 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 세 개 뽑았어요. 저는요, 혜진아 리얼리티 불러줘. 레게, 둘, 셋. 레게 느낌 가득 담아서. 아, 여태 사랑을 몰랐어 이게 뭐네. 이런 현실. 이런 현실에 외로움에 자꾸 애가 타. Grey 사실 네가 쓰레기라 욕했어. 가사가 왜 생각이 안 나지? 맞아. 그래야 나의 그래야 나의 가치를 지킬 것 같아. 감사합니다. 세 개 다 해볼까요? 어, 바로요? 네. 스트레이트로 가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고 스트레이트. 오케이. 자, 화사님. 님이랑 같이 보그화보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찍어 싶어요. 포스, 포스. 포스, 포스. 나오세요! 왜, 라이? 예스. 자, 그러면 누구시죠? 어. 아, 나오십니다. 그럼 사진 찍을 동안 이제 휘인이 질문해볼까요? 안 돼요. 집중해주세요. 네. 아, 왜냐면 보고 촬영을 하고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찰칵을 다섯 번 할게요. 님들. 찰칵. 마지막. 하나, 둘, 셋. 찰칵. 어, 좋은 화보였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생긴 특별한 에피소드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원래 저희가 안무를 짰었어요. 이 슬픈 얘기를 또 보여주세요. 맞아. 근데 이제 어떻게 됐지만 보여주세요. 저희 원래 안무 이것도 좋다고 해주셔야 돼요. 같이 출 사람.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사실 저 아, 거기밖에 기억이 안 나. 아, 우리 이게 M이거든요. M. 그래서 이게 저희 안무였어. 맞다. 와, 나도 까먹고 있었어. 나름 힙했는데 이제 까였죠. 네, 바로 단번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안무가 있었어요. 다음 안무, 아니 다음 안무가 뭘까요? 다음 질문. 용서나 힙 안무 클로즈업 하면서 다가오는 거 보여주세요. 기왕이면 얼굴 가까이. 얼굴 가까이 가면 큰일 나요. 클로즈업 보여드릴게요. 네. 아, 저위까지. 여기로 갈게요. 제가 잘 못 끼겠다. 이분은 안 좋아하시는. 아, 저것도 카메라예요? 그런가 봐요. 누구 건지 모르겠어. 누구 거예요? 저희 가져가도 돼요? 아. 오, 예. 근데 혜진아. 근데.
아니 커피. 너가 그냥 따라가시는 거 아니야? 빨간 불 들어왔어. 이거 꺼졌을 수도 있어. 자, 다음 질문. 심심해 노래에 맞춰 애교 부려주세요. 라고 요리 질문. 진짜 언니 해탈했구나. 둘, 셋. 우리가 노래 불러보자. 시작. 나 지금 너무 심심해요. 사비 내내 해야지. 그래. 시작. 나 지금 너무 심심해. Crazy. 언니 진짜 해탈했구나. 아니 근데 귀여웠어. 고생했어? 응. 근데 인지는 우와. 어 귀엽긴 하다. 뱅깔 같아 뱅깔. 너도 해볼래 이거? 아니 괜찮아. 자 그다음. 자 뽑았나? 아, 네. 나 하나 더 있어. 아 맞아. 어. 아. 이거를 그냥 잊을 수가 잊어 갈 수가 없더라고요. 혜진 언니 업어주세요. 혜진이가 업어주는 거요? 네, 제가 업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팬을 한 번도 업어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누 어디죠? 땅꼬맹? 땅꼬맹? 저도. 하나 뽑으면서 용서 언니 업어주세요. 문별이. 용서 언니 많이 업어줬잖아. 용서 언니 목마 태워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목마 태우고 난 업고. 용서 언니 새끼손가락 한번 잘 들어주세요. 어, 어머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오셨어요? 어머님이 되게 큐트하시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심히 가세요. 와. 아니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저 들어주세요. 난 여기에 앉혀주세요. 어깨 이렇게 앉으세요. 왜 언니 뭔데 무슨 소원이야? 어 여기 앉게 해주세요. 용서 언니 정수리에 앉게 해주세요. 용서 언니 엄지 발가락에 앉게 해주세요. 나를 농이 심하셔. 용서 언니 속눈썹 위에 앉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러려면은 용서 언니 코딱지 위에 앉게. 아이고 그러면은 큰일 나죠. 용서 언니 스탑! 용서 언니 입좀 위에 앉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앉아요 지금. 말이 되는 정말 지금 이 사태가 정말 해탈한 사태예요. 저희가 그래 보이시죠? 네. 아까 미니 팬미팅에 오신 분. 오. 그럼 못 오신 분. 아. 역대급이었는데. 아 역대급이었는데. 진짜. 한 번 더 했어요. 왜요? 어이가 없네. 네. 저희가 또. 근데 이거... 진짜 역대급인 순간에 언니가 없었어. 맞아. 맞아. 우리 정점 찍었잖아, 진짜. 진짜, 우리 진짜. 우리 진짜 역대급이었는데. 여기가 한번 보여줘. 아, 근데 직캠션이 안 나와. 아, 직캠 찾아보세요. 아! 조회수 올려주시고요. 네. 제가 직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김도풀 모르잖아. 맞아, 용서 언니 몰라. 도풀씨 김도풀씨 아는 분 도풀씨 여기 오셨단 말이야. 도풀갱어? 아 그러면 지금부터 그 시간을 가져주세요. 무슨 소리야 그게 또. 제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아 아까 그건 봤다. 제가 없을 때 사진 찍는데 별이가 아 사진 용서 언니 없는데 사진 찍어내야 되니
이러면서 이거 영상으로 남길 거예요? 찍어내요? 아니요. 보여줬어요 제가. 와 무문을 진짜 연기 귀신들이에요. 무문들이 우리 생각보다 꽤 무서워. 꽤 무서워. 뭐? 무우생모. 무생모. 무무들이 생각보다 무섭다고요? 무무들은 우리 생각보다 무서워. You know? I know. Okay. Bye. 그냥 우리 아무 말 대잔치 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어. 그지? You know. 이거 옷은 뭐예요? 모기장이에요. Let it go. 아, let it go. Let it go. 요즘 설마 도마뱀? 도마뱀. 아, yes. My bam, my bam, we. 와.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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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시동을 걸어, yo. 오케이 MC 다 스탑핑 했잖아 너를 향한 아침과 아 언니 눈 해야지 내게 기댄 그 밤이 모두 다 잊을까 혜진이 혜진이 지금 정신 좀 갖고 와주세요. 아니야. 이게 바로 해탈이라고 합니다. 여태 사랑을 몰랐어 이게 뭐네. 봐. 아 언니가 좋아한다는 거? 대련 휴대폰 빼주세요. 영수 언니. 영수 언니. 핸드폰 빼서. 태빈이 렛츠고. 핸드폰 뺏으라고. 이게 지난 일이야. Everybody.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아 어떤 과정이죠? 이게 부모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다 저 뭐라도 해주십시오 저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자, 준이 춤 춰줘! 그래. 혜진이 그거, 그거. 아몰레드. 귀여워. 아몰레드 틀어드려요? 네. 네. 소원을 말해봐. 왔다.
집에 갈래요 이제. 네요. 아 수치스럽긴 하겠다. 자, 또 듣고 싶은 곡 있어요? 오케이, 렛츠고. 아 언니, 언니도 한번 가야지. 내가 아몰레드를 갔는데. 자, 체인지. 예, 이 언니 또 음악 나오면 바로 가요. 이제 안 돼요. 발라드 뭐 이런 거. 근데 용서 언니는 잔잔한 걸로 자지 않아. 정말 놀란 게 이제 막방인데 이렇게 무무들이 언성을 높인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런 게임 할까요? 곡물 토크! 네. 항상 그랬는데 이렇게 텐션이 업된 적은 정말 보기 드문 경우였는데. 그쵸. 꽤 놀랬습니다. 금세 가라앉았네요. 금세. 놀랬다. 참 모모들이 참. 네. 일단 던졌구나. 아, 모모들이 많이 찌들었다고. 아. 우리도 그래요. 아, 막 프레시한 느낌은 없죠. 인생이 원래 이렇게 이제 참. 저희랑 아시죠? 같이 찌는 것 같아요. 멤버들도. 아니 그 썰 얘기해줬어요? 그 뭐요? 그 둘이 아, 갔던 거? 근데 언니들이 이제 팬분들이 막 찌들었다 하는 게 이제 막 완전 뜻이 아니라 이제 다들 좀 같이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다들 이제 좀 지쳐있고 한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에너지를 얻었어요.
잠깐만 유스케 이제 녹화하러 갔을 때 이제 아 유스케인가? 어 그냥 둘둘 이제 따로 차를 타고 가니까 이제 저희 둘이 먼저 내렸어요. 이제 팬분들이 막 기다려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늦은 줄 알고 막 이렇게 딱 뛰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막 그 막 뛰어 아니지 막 뛰어 저기라고 해서 막 엄청 귀엽게 막 옆에서 막 언니 늦었어요 그래서 막 이러는 거여서 아 이러고 갔어요. 근데 가서 기다렸는데 언니들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언니들이 막 아 이러면서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왜 웃냐 그랬더니 어 이제 팬들도 너무 찌든 것 같다 이러면서 왜요 그랬는데 둘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막 언니 안 늦었어요 언니들은 왜 안 뛰어요? 막내들은 엄청 뛰던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와 여유보소 진짜 진짜 와 여유보소 보소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듣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현실에서 처음 들어요. 그냥 안 뛰어요? 안 늦었어요? 와 여유보소? 그러니까 이게 와 여유보소 뭐 되게 여유있네 이게 아니라 와 여유보소 이 말이 생각할수록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겨서 원래 그때가 되게 지쳐있을 때였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다 웃었어요. 웃고 그날 맞아. 하루가 재밌게 굉장히 보다.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던 하루 종일 네. 써먹었잖아. 네, 진짜. 여유보소? 보소라는 오, 말을 뭐만 하면은 오 여유보소 진짜 아,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요. 여유보소님을 찾습니다. 여유보소 보소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어, 많이 써요? 아니요. 어떨 때 많이 써요? 이놈 보소. 이거 보소 이렇게요? 아 이거 보소 네. 아 이거 보소 이거 보소 소라는 말은 잘 안 쓰지 않나? 알았어 이건 좀 아니지 않소 아 그렇게 쓰는 거? 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밥 먹었소 밥 먹었소? 와 여유 보소 아 안 먹었소 하면 억양이 좀 달랐어 억양이 아 여유 보소 그 여유 보소 와 여유 보소 이런 플로우였어 네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는 썰이었습니다 맞아 와 안 찌든 척해 동남이에요 아 또 뭐가 있을까요 뭐예요 이제 일요일이 막방이니까 아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아 썰은 많은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썰은 많은데 기억이 안 나. 그러네. 진짜 웃긴 일이 많이 있었는데. 맞아요. 여유보소 같은 느낌의 네. 재밌는 게 많았어. 아 진짜 여유보소는 정말 길이길이 기억돼.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이 너무 좋아. 여유보소. 어딨었지? 이만큼. 아 진짜 웃긴 일 많았는데. 바로바로 생길 때마다 문구들에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아, 근데 다 큰 썰은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막 말장난하다 웃겨서도 맞아 맞아 그럼 맘팁으로 나가겠지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아 맘팁 없을 때도 근데 많긴 했어 재밌는 일이 오히려 요즘은 맘팁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웃기긴 맞아 살짝 비방용 맞아 저희가 비방용 개그를 많이 하는데 좋아요 해주세요 좋아요. 진짜요? 안 돼요 여기 학생분들도 계셔서 네. 아~ 왜 뭔데? 그냥 우리 늘 하는 비방용 아. 절대 안 되죠 일상인 거 있잖아 큰일 나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살짝 신화 선배님들처럼 그런 느낌 저희가 아직 그 짬은 안 돼서 네. 좀 더 짬을 쌓고 네. 그 바이브가 나올 때 내년은 6 아 10이요? 6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6주년 여행을 떠나자 와 6주년 많이 역사 남았다 이게 보여? 이게? 증거 아, 아 불터 우리가 언니야 그거 봤나? 우리 4x4 4x4에버 노래 다 같이 있어 다 같이 부른 거 세차 비밀 언니가 모르는 게 많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무들한테 헬로 마마를 불러드릴까요? 그래요 네 시 잠깐만
가사가 뭐였지? 시작. 아 오케이. Hello.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민합니다. 헬로 마마 지금 어디야? 아니 그냥 문득 생각이 났어. 밥은 먹었니? 일은 힘들지 않냐는 말이 그리워지네. 그런 날 Hello 아마 목소리를 그냥 듣고 싶었어.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켰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해요. 마마 나만 힘든 건 아닐 텐데 자꾸 기대고 싶어요. 참아도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직 그대 품 안에 어린아이 같이 걷다가 문득 뒤로 돌아보면 점점 작아지는 그대 뒷모습에서 소중한 걸 난 잊은 건 아닐까. 감사합니다. 팬사 끝나고 부모님께 한 번씩 연락 드려볼까 봐요. 네. 아셨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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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모들 막방인데 막방까지 같이 함께 달려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아직 진짜 막방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달려주길 바랄게요. 네. 오케이. 엄마, 맘마. 저 다 꼬였어. 다시. 무. 그럼 지금까지. 아세, 맘마, 맘마, 무.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모모들. 네. 보고 싶을 거예요. 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그거 아세요? 뭐지? 아기 상어한테 물리면 아파요. 엄마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 이게 약간 많대요. 반대로 가사를 만들어서 하는 게. 되게 그 아,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맞아요. 혜진이 아싸네. 나도 얼마 전까지 왔어요. 아니 모르는 게 진정한 인싸야. 나 미니카 메고 한 그 표정이 더 귀여워. 아 이제. 또 해봐요. 네 카피요. 자 용사 언니 이제 얼음 쏘면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죠. 그거 스파이더맨이잖아요. 잘못 배웠어. 자 갑시다. 여러분 몸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언니 한번 더 뿌려봐. 안돼. Let it go. Let it go. 겨울 왕국으로 초대를 할게요. 갑시다. 안녕. 안녕.